이걸로 끝나지 않죠? 이걸로 끝나지 않죠. 네. 제가 이제 김무침 하나 이제 같이 더 보여드리기로 했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김 하면 또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네. 같이 무쳤을 적에 이제 좀 더 영양적으로도 풍부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품마늘 김무침. 품마늘 자체가 향이 또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사소한 양념만 해도 그냥 그 맛이 살아나요. 끓는 물에 데칠 거거든요. 네네. 찬물에 가볍게 그냥 넣어서 열기만 뺄게요. 진짜 푸릇푸릇합니다. 오, 색깔이 더 진해진 것 같아요. 봄에 와서 살짝 나는 거 있잖아요, 잎에. 진해졌어. 네. 눌러서 물기를 좀 짜서. 그래서 김하고 이제 같이 할 거잖아요. 그래서 김을 좀 잘 부술 수 있게 바삭하게 좀 구워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한번 굽게 되면서 그 김이 가지고 있는 약간 비릿한 비린내도 조금 날아가게 되거든요. 김 두 장 굽는데 저 정도 정성이 필요한가요? 이게 초록색으로만. 아, 그렇습니까? 그냥 불에 이렇게 설치고 왔다 하면 해보죠. 날리잖아요. 네? 집에서 날려요. 예. 하다 보면은 청와대에서 날리고 이러면 안 돼요. 큰일 납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일이 찍거나 가위로 잘라내는데 힘들잖아요. 아우. 박군이 좋아하는 부다리죠. 예. 예. 아우. 자, 그래서 자, 제가 이제 이거를 무칠 거거든요. 이때 들어가는 양념이 국간장 조금 넣어주시고 깨 고소하게 올리고당 조금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소금간을 약간 더 추가할게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참기름을 같이 이제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 건데 뭔가가 있다. 예. 이 품마늘 김무침에서 반드시 지켜야지 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. 뭘 지키면 될까요? 저희가? 글쎄요. 그게 뭘까요? 순서겠죠, 순서. 그게 뭘까요? 순서겠죠, 순서. 네. 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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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죠? 네. 힌트를 순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. 김을 가장 마지막에. 맨 마지막에 김. 김은? 팍팍 묻혀야죠. 네. 사실 답이 거의 다 나왔는데 김을 넣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아, 김을 마지막으로. 예. 예. 왜냐하면 충분하게. 지금 물기를 짜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분을 가지고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김은 말라있는 상태잖아요. 이 양념장에 두 개를 동시에 넣게 되면 양념장을 누가 빨아먹을까요? 김이 빨리 와. 김이 빨리 와. 그러면 김만 짜지고 이 품마늘은 싱거운 상태가 되겠죠. 속에까지 안 배기. 푸씨가 서운할 뻔했네요. 예. 김씨 참 나쁜 사람이야.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품마늘 양념을 골고루 다 해놓고 마지막에 그냥 추가를 해주는 걸로 해주셔야지 돼요. 포인트 잘 짚어주셨어요. 이거 안 했으면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냥 다 같이 다 갖다 놨거든요. 망경이라 저 같으면. 그렇죠. 예.